내가 남을 도우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분 좋아지면 남도 같이 좋아져요.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누가 안 좋아지면 같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. 그냥 뭐 그러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. 같이 안 좋아지는 걸 어떻게 해요?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걸로 해서 마음이 편해지고 신간 편해지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이 보이시면요. 가족분들까지 같이 다그 영향을 받습니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가족들한테 뭐 유튜브를 들으라고 하고 가족들한테 뭐이 공부를 시켜야 좋은 영향 가는 게 아니고요. 내가 진리대로 사니까 남들이 벌써 가족이 그러면 제가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가족들도 육바라밀을 대접받는 거잖아요. 그 육바라밀을 대접받는 삶을 살게 돼버리니까 가족들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. 중요한 게 이겁니다. 나를 육바라밀하게 만드는 거예요. 가족이 아니라. 내가 육바라밀을 해버리면 가족들한테도 바로 육바라밀의 효과가 갑니다. 그러니까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일단 같이 좋아지고 그러는 중에 가족이 더 육바라밀에 대해 알고 싶어 하면 그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먼저 또 가족들한테 홍의학당 강의 강요하시면 좋을 일도 망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. 내가 먼저 늘 마음 편하고 요 홍익보살 실천 지침대로 살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.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이건 자명합니다.